안녕하세요. 저는 애경산업 구매팀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구매팀에서 원료 포장재 파트 안에 있고 주로 세제 업무랑 이제 ESG 경영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한 건 이제 5년 차고요. 이제 애경에 들어온 지는 이제 만으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구매팀으로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팀의 상품 구매 파트 양경주입니다. 네, 저는 구매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주승이라고 하고요. 주영님은 일단은 굉장히 우수한 선배님이세요. 네. 너무 준비한 멘트였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힘든 티 안 내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잘 도와주시는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구매팀은 저희 애경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원재료들이나 이제 포장재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구매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신제품 개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은 저희 구매팀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 부서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매팀 같은 경우에는 전략 구매를 이제 포커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매팀의 가장 큰 역할이 이제 QCD 이제 품질, 그리고 가격 관리, 그리고 공급 안정성에 이제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팀원들끼리 끈끈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팀 업무라는 게 협력업체들과의 소통, 그리고 유관부서들과의 소통, 그러니까 소통이 되게 중요한 업무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업무인데 그런 스트레스를 공감할 수 있는 팀원들, 그리고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팀원들이 있다 보니 서로에게 더욱더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ENFJ입니다. 주영님이 일단은 일정 같은 걸 잘 챙기세요. 확실히 뭐 스케줄링을 하셔가지고 놓치는 거 없이 좀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시고 저는 주영님이 T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F라고 하시니까 조금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F인지는 오늘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좀 더 친해지길 바라는. 아, 네. 그래도 일하실 때 좀 논리적이시고 이성적이시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T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혼하셨는데도. 빨리 가시진 않으세요. 네.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좀 할 일을 다 하고 가시는 포장을 잘해주시네요. 네. 또... 네. 구매팀에서는 ESG 중에 특히 S, 소셜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협력업체들과의 이제 관계가 깊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협력업체들 중에 이제 매입액 상위 50% 업체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기에 한 번씩 업체 평가를 통해서 점수가 낮은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 제휴율 관리도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들 제휴율을 저희가 수집한 후에 높은 제휴율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팀에서 이제 환경과 이제 협력사를 위해서 이룬 성과 중 하나로는 페트 용기를 PE 용기로 바꾸면서 이제 단독 공급을 진행했던 성과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색 PET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이 어려워가지고 PE 용기로 바꾸면은 재활용 등급이 더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 중에 캐라시스, 샤워메이트, 랩신 이 브랜드들이 이제 유색 PET 용기에서 PE 용기로 이제 변경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색 PET 용기에서 PE 용기로 변경했을 경우에 원가 절감을 먼저 제안한 협력 업체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원가 절감을 제안한 업체들한테는 저희가 단독 공급 계약도 이제 진행을 해서 2022년에 유색 PET 용기에서 PE 용기로 바꿨던 물량은 150만 개이고 매입액은 7억 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도 저희가 환경적으로 성과를 이룬 게 있었는데요. 팩트 외용기를 이제 PCR ABS라고 해가지고 폐 플라스틱을 활용한 팩트 용기를 사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해당 팩트 용기는 22년도에 660만 개, 약 매입액으로는 138억 원의 매입액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매팀에서는 친환경 파우치 그리고 FSC 인증된 이제 단상자 사용에도 구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구매팀뿐만 아니라 기타 유관부서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유관부서들이 다 협업을 해주시고 저희는 그거를 통한 공급 계약을 이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매팀은 공급을 책임지다 보니 공급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수입 원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항공으로 수입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되 저희 단가에는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협상하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업무가 어려웠고 극복하고 그런 과정이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 가장 큰 목표인 원가 절감을 달성했을 때 사실 구매팀에서 원가 절감을 한다는 게 회사에서는 정말 큰 이익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절감을 할수록 회사에 고스란히 이득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실제 성과로 나왔을 때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마트 같은 데나 이제 쇼핑을 하다 보면은 특히 저는 이제 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 용기를 보고 아, 이 용기가 얼마일 것 같다, 이 리필 파우치는 얼마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가격에 받고 있는데 이 업체는 얼마에 받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직업병으로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 하반기에 구매팀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파트가 이제 새로 신설됐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소싱 파트, 원료 포장재 파트, 그리고 상품 구매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셨는데요. 파트로 나뉜 만큼 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매팀은 공급단으로서 애경산업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인 원료 동향 파악이라 그리고 협력업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협상을 통해서 네, 회사의 가장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소셜 부문에서도 구매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23년 하반기에 구매팀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경산업 구매팀을 맡고 있는 서광적 팀장입니다. 주영님, 우리 팀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일도 찾아주고 정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ESG 관련된 활동들도 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고맙고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꼭꼭 막 맛있는 거 꼭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너무 부족한 게 되게 이렇게 친근한 성격은 못 되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팀원의 입장에서는 아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그것이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SG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셜 부분에서 득점을 하는 건 모두 소통이 없으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 부분에서 득점을 위해서는 이제 협력업체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